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경자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소원하시는 것이 모두가 다 잘 풀리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에 의해 공수처 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공수처가 위헌성과 특정 정치 성향이 우려되는 기구이긴 하나 공수처 검사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조국이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저지를 경우 검찰이 이를 수사할 근거조항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문개기 부실 수사 관련해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엔 공수처 검사의 비위 사실에 관한 수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댈 수도 있겠으나 그 자체가 바로 검찰의 수사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공수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나 공수처법 관련 조항으로 보나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 25명의 조직인 공수처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부 맡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은 다시 검찰로 즉시 돌아오거나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맡게 된 수사가 정권의 핵심부 비리 수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자기들이 맡겠다며 제2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거니와 관련 법조항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검찰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서 공수처 이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로서도 이에 대응할 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에는 검찰이 이첩을 거부 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에 의해 강행 처리된 공수처법은 폐지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검찰은 헌법이 부여한 수사와 기소권으로 공수처의 폐해를 어느 정도는 견제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라면 이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권력 비리에 대한 윤 총장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공수처의 정권 보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년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새해에도 정권의 불법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목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정권의 하명수사, 후보 매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한 수사 강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높여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수사나 공판은 바로 조국 재판과 문재인 정권의 선거 개입 수사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의 이 발언은 한마디로 공수처 등장 이전에 사건을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4월 총선에서 한국당 등 범보수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공수처는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고 문 정권의 불법과 부패 관련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 임박해서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당 지지율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총선 여론조사는 투표 당일 출구조사 외에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사전 여론조사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4월 총선에서 한국당과 한국당의 비례 정당이 원내 2위, 3위 정당이 되거나 다른 보수 정당이 3위 정당이 돼도 공수처는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을 한국당이나 보수계열 정당이 차지하게 되면 범여권이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를 구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민주당도 비례 정당을
이번 총선에 출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그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을 3위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면 역시 범보수 정당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노림수를 깰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내세우지 않고 총선 후에 정의당의 의원수 꺼주기 같은 구태 행태를 통해 3위권 정당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설 경우 정의당은 많아야 10석을 차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원내 3당은커녕 교섭단체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역대 총선에서 3, 4년 차에 들어간 정권에 대해 강한 심판 성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그러한 투표 성향이 4월 총선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총선이 민주당 등 군소 야당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총선이 불과 3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법과 무능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기 위한 불법을 감추려는 자들의 온갖 형태의 여론전과 술수가 갈수록 기승을 벌일 것이며, 그로 인해 나라는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로 재진입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